그 이름 뭐지? 아, 여행 지원금 확인해야 되는데 MRT 타러 와가지고. 대만 온 지 거의 3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방. 미니 냉장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기 포트랑 티백이랑 생수 두 병 있습니다. 칫솔, 잇, 면도기, 이거 뭐지? 어? 뭐야?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칫솔이랑 면봉 그리고 샤워기. 샤워 부스 있는데 무슨 올인원 제품 하나 있어요. 샴푸 안 들고 온 거 너무 힘들고 하나 사든가 해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이 방 뷰를 보여드릴게요. 타일 뷰 룸투어 끝. 공항에서 만난 애들이가 준 생명수인데요. 정신이 없어서 못 먹다가 이제 드디어 까먹습니다. 짐 정리를 좀 하면서 영상을 못 찍는 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 패딩부터 잘못됐어. 공항 버스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출국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투합을 보내고 보조배터리를 쿠팡에 샀는데 그게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정신없는 와중에 보조배터리를 샀습니다. 김해공항 면세점에는 보조배터리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인파에 쓸려가지고 입국장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바닥만 보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공항철도를 타러 갔는데 공항철도 타러 가서 이제 그 여행지원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차 타고 그냥 가자 싶었는데 대만 여행이 어쩌면 큰 그런 이벤트인데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간다?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또 금액이 크단 말이죠. 25만 원이에요.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여행지원금 확인을 했는데 광탈. 이심을 이제 제가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왔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야. 공항에서 또 유심을 샀어요. 공항철도를 타러 갔는데 공항철도가 들어왔는데 대만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줄만 서고 열차 들어왔는데 왜 안 타나. 급하게 그 열차를 탔거든요. 탔는데 내가 영상에서 봤던 급행열차는 기차처럼 생겼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 너무나도 지하철인 거지. 일반 열차를 타고 와버렸다.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아 맞아. 그 와중에 MRT 그 공항역에서 토큰을 찍었는데 홀린 듯이 토큰을 거기 넣고 왔어요. 타이페이역 도착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 계속 검색을 했는데 저 같은 인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페이역 도착해서 영부원한테 타자마자 넣었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좀 부끄러웠어. 그래가지고 노 토큰, 로스트 토큰 하면서 토큰 잃어버린 척을 했단 말이죠.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대만 달러 200 내고 새 토큰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네. 내일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경비인데 금고에다가 넣어놓을게요. 공항에서 환전했거든요. 303달러 환전하고 수수료 30달러 내고 9,387 대만 달러를 환전했어요. 진 좀 풀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비행기에서는 배가 겁나 고팠는데 내리고 나서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휘몰아쳐가지고 진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쪼아 먹고 오겠습니다. 이 와중에 옷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시먼딩이라는 지역에 숙소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래요. 빈티지 샵이랑
옷가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몇 군데를 좀 찍어놨었는데 밥 먹고 옷 구경도 조금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숙소 근처에 라면집이 있더라고요. 라면 먹으러 가려고요. 숙소 도착. 개 무서워. 대만 와가지고 이제 좀 싸돌아댕겨 봤는데 히트가 좀 도톰해서 그런지 별로 안 추웠어요. 돌아다니기 딱 적당했어요. 부슬비가 좀 간헐적으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우산 펴기 귀찮아서 그냥 맞고 댕겼어요. 호텔 방음이 안 좋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비축. 이 숙소 주위로 편집샵이랑 옷가게가 몰려있는데 좀 뭐랄까 사장님들이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옷가게 구경을 못했다. 내일은 일단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수트시 있는 동네 거기를 갈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성수, 한남 뭐 이런 느낌의 동네라고 해가지고 내일은 그쪽 가가지고 편집샵 구경하고 점심도 먹고 뭐 카페도 가고 뭐 그럴 생각이거든요. 근데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산은 했다. 남는 걸 어디다 붙이는 걸까요? 아, 이게 목이구나. 오. 제 대만 이지카드입니다. 핑크핑크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귀여워. 오늘은 안 써도 될 돈을 좀 많이 썼고요. 유심, 토큰, 샴푸. 저 이제 잘래요. 안녕.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대만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 틈새로 밖이 보이는데 날이 되게 꼬지거든요. 제가 생리 중인데 아랫배가 살짝 우려해서 생리통 약을 먹고 싶은데 약을 안 챙겨왔다. 엄청 아픈 건 아니어가지고 참는 걸로. 일단 양치하고 딴삥 그거를 먹으러 가보려고요. 편의점에 분홍색 몬스터가 있더라고요. 저 분홍색 몬스터는 처음 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나? 짠. 에노르 맨투맨에다가 벨벳 추리닝 반바지, 더오픈 양말을 신었는데 종아리 칼이 되게 부각되는 조금 아쉬운 양말이에요. 안경은 그 뭐냐 어디냐 그 젠틀몬스터 유나입니다. 조심하러 가볼게요. 200m 거리에 식당이 있어요. 아침 주문 완. 또 계속 구슬기 내렸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내리네요. 금고 비밀번호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0000입니다. 오늘 3,000 대만 달러를 땡기겠습니다. 부산에서 진에어를 타고 왔는데 50달러 들어있는 이지카드를 받았거든요. 50달러면 2,000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챙겨가지고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음 안 좋고 벽 비어가지고 해가 안 드는데 물이 겁나 따셔요. 수압체고. 거짓말 살짝 붙으면 온천인 줄 알았어요. 물이도 못 드셔요. 여기가 적당한 컨디션에 가성비 좋아서 예약했거든요. 대만이 숙박비가 은근히 세더라고요. 제가 혼자 와가지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제일 괜찮은 곳을 고른 거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방도 조금 넓고 둘이서 왔을 때 가성비 최고의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에 거의 한 11만원? 12만원 정도인데 둘이 오면 1박에 6만원대잖아요. 여기 근처에 술집도 많고 골목도 조금 으슥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무서웠거든요. 무서울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돌아다니 괜찮더라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당이랑 아정면선 거기 최근선 거의 한 100명 서 있는 기분 그런 거를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
허거를 막 먹으라고 해가지고 허거집도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준비 다 했습니다. 이체는 가디건에다가 세인트 제임스 출근티를 입었고요. 이체는 안 보이는데 까만색 골덴 바지 입었어요. 헤어핀은 그로브입니다. 물놀이는 이케아. 오늘 가방은 필인더 블랭크 나일론. 지갑은 뉴에즈스팅. 운동화는 나이키 P6000. 누가 크래커랑 펑리스 사러 갔다 와볼게요.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제가 홍콩은 안 가봤는데 약간 길바닥 재질이 홍콩 같기도 하고 일본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화제 구경 가보려고요. 하는데 달라있더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토요일가 잘 돼있어가지고 우산 안 쓰고 다녔어요. 비화제 갔는데 한국인들이 안 보여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심원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많던 한국인들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로 계속 가다 보면 카리도넛이 나와가지고 카리도넛 포장해서 숙소 돌아가려고요.
있습니다. 하나 사려다가 줄 선 게 아까워가지고 두 개 사왔거든요. 욕심부렸나 싶기도 하고 개 피곤하고 밖에 나갈 때마다 기가 너무 빨려요. 맛있어. 카리고는 꼭 드세요. 꼭. 휴대폰도 충전하고 저도 한숨 자고 일어나려고요. 오늘 아침에 먹은 영양제가 아깝다. 체력이 쓰레기네요, 쓰레기. 디아제 그쪽을 갔는데 시장통 같았거든요. 냄새가 좀 역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또 되게 많이 펴가지고 담배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도 많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바퀴벌레는 아직 못 봤고요. 안경을 쓸지 말지 고민인데 이렇게 바지만 청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그 조그만한 가방 들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메고 나가려고요. 사는 게 마음 땡이다. 가보자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김타이펑에 만두 먹으러 가보려고요. 여기 어딘가? 지하펀 가는 중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숙소에서 또 얘기해볼게요. 휴.
저희가 먹는데 바퀴벌레가 밥상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먹다가 그냥 나왔어요. 토할 것 같아.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발 마사지 굿. 오늘 경비를 다 써가지고 지금 숙소에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드키를 방에 놓고 왔습니다. 베리베리 뚜이부치한 일이 있죠? 바퀴벌레랑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지하철 타고 마사지 받고 딱 숙소 들어오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아까 먹은 저녁 다 토했고요. 스투시 그쪽 동네 구경하고 키키 레스토랑에 저녁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걸어서 30분 걸리고 뭐 지하철 타도 25분인가? 꽤 멀더라고요. 얘들이가 딘타이펑을 또 추천해줘가지고 딘타이펑을 찾아보니까 딘타이펑이 더 가깝더라고요. 딘타이펑을 가야겠다 하고 잠깐 앉아서 쉬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좀 충전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카페를 한 군데 들렀는데 자리가 있었거든요. 계속 자리 없다고 계속 노노노노 테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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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이미 주문은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잔에 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쫓겨났는데 허니라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가면서 먹는데 이제 아몬드 맛이 나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 구글맵 보면서 딘타이펑 가고 있었거든요. 내 현재 위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엉뚱한데 찍혀있는 거예요. 딘타이퐁이랑 계속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우유허거를 먹으러 간 거였는데 바퀴벌레 새끼 보고 저녁 먹은 거를 다 올리니까 지금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같은 거라도 사올까 싶습니다. 좀 빡치는 일이 있었지만 대만 와서 피부가 미쳤다. 피부 겁나 좋아. 나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어두워. 셀카를 찍을 수 없어. 이제 구글맵 안 봐도 숙소 근처는 싸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나솔로 17일을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로 나솔 라방 한다 해가지고 계란 먹으면서 그 라방 좀 보려고요. 대만까지 와서 나솔 라방 본 인간. 그날은 바로 접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간장 계란? 비주얼이 너무 역해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깔끔한 삶은 계란을 사왔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간장 계란 사진을 올렸더니 애들이 그거 진짜 맛있다고 참고 먹으라는 거예요. 계란 장조림? 뭐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로 콜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코카콜라. 17기 상처원입니다. 지금 시작했나봐요. 기분 나쁘게 축축해. 노잼이지 않은 남자 17기 영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연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이런저런 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앞에 영식님 맛 설명을 못하겠어. 너무 매워. 그리고 레이즈 먹을 거예요. 예쁘게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몸이 영성의 매력이라서 되게 금쪽이 같아. 1차 끝. 대만 3일차 아침에 밝았습니다. 얼굴 건데 눈이 겁나 부었습니다. 창문이 딱 열렸으면 좋겠는데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오늘 조식은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식당에 가서 먹을 거거든요. 구글맵 리뷰가 몇 개 없는데 한국인들 리뷰가 엄청 좋아가지고 확실히 아침이 덜 무섭더라고요. 동네 구경도 좀 하면서 산책 겸 먹고 오려고요. 오늘 여행 경비. 어제 수고 남 찌끄레기 잔도. 장을 짜왔는데 대만이 진짜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초가을? 그 정도 느낌? 물론 비 오거나 늦은 밤에는 조금 쌀쌀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어제 티셔츠에 이 조금 도톰한 이 가디건 입고 돌아다녔더니 살짝 더웠어요. 어깨까지 들어갔거든요. 여기 대만 사람들은 반팔에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오늘 내일은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온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옷이 조금 애매하다. 조식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하나 사 먹어보려고요. 이거 this one.
진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여기는 테이크아웃 하면 다 이렇게 예, 싸매주더라고요. 들고 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약간 녹차 라떼? 조금 덜 텁텁하면서 덜 쌉싸름한 그런 맛이 맛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어떤 가게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먹길래 궁금해가지고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 만두? 약간 야채 찐빵 느낌? 맛있습니다. 가격도 되게 헐었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 단수위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단수위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인 3일차여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 마침 얘들이가 타이완 대학교 되게 괜찮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중정기념관 갔다가 타이완 대학교 갔다가 타이베이 오노 가는 걸로 일정을 또 바꿔봤습니다. 그게 뭔 일이야? 고데기가 하나도 안 뜨거워. 대박. 신기해. 우와. 네? 제가 생물이어가지고 고데기가 큰 의미가 없긴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볼트를 쓰는 거야.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명언 하나 날려도 될까요?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내 대만 여행은 추억인가 경험인가. 이렇게 된 거 일단 화장을 바로 갈겨볼게요. 크게 의미 없지만 커튼을 한번 쳐보고요. 대만 와가지고 배탈이 났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탈이 나가지고 들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많은 것을 배출하였다. 바퀴벌레 보고 위아래로 그냥 막 이렇게 대만 음식 나랑 안 맞다. 예민하신 분들은 상비약 단단히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피부 미쳤어요. 여기 오기 전에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이 피부 한 겹이 다 벗겨졌단 말이죠. 껍질이 한 겹 떨어져 나가면서 엄청 피부가 좋아졌어요. 허물 벗은 기분?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귀 청소. 3일 동안 귀 안 파고 원기옥을 모아놨어요. 오늘 저녁에 귀 청소 받으러 갈 거예요. 제가 귀 파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피날 때까지 파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자주 파가지고 피도 많이 받거든요. 전문적인 샵에 가가지고 제대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빨간색 가디건에 분홍색깔 니트 그리고 반바지 리삭스 신었어요. 원래 이렇게 쇼다그를 신으려고 했는데 근데 쌉에바인 날씨여가지고 나이키 운동화 신으려고요. 오늘은 영양제 가까운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양제 털어 먹어볼게요. 그리고 유산균 한국인 특 가방에 키린다고 했어. 단돈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갑 동전칸이 터질 것 같아요. 짤짤이 많이 쓰고 오려고요. 중정기념당 도착.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봅니다. 쉽지 않고 날씨 너무 좋아요. 대만은 날씨 좋을 때 와야겠다. 어제 너무 별로였거든요.
중정 기념당 옆에 공원이 진짜 예쁩니다.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뜨겁고 싱거워. 가려고 했던 카페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카페 가보려고요.
원래 계획은 유바이크를 타고 타워까지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유바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도보 40분 거리. 근데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반납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유바이크 타고 키키 레스토랑 있는 백화점으로 돌아가려고요. 거기가 타이페이 원원 더 잘 보여서. 여기 예약하고 와야 된대요. 대박. 10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귀 청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가서 너무 아쉬워요. 내일 예약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내일 오후 5시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5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귀 청소 못하고 가요. 잠깐만 자야 되는데 거의 3시간을 잤습니다. 3일차 밤이 날아갔다. 허무하네. 오늘 진짜 대만에서 제일 좋았고 제일 행복했던 날이에요. 이틀차 계속 비 내렸던 날. 그날은 대만을 왜 오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내가 생각했던 대만 그 자체였어요. 대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일 돌아가요. 대만은 날씨 좋을 때 와야 되는구나. 오늘 진짜 대만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나 영화 찍은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러면서 확 자전거 타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았고 아무튼 내일은 이제 돌아가는 날인데 떠나야 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3박 4일 중 3일 차에 대만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알아버렸다. 귀 청소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원기옥 열심히 모아놨거든요. 다음에 대만 오면 귀 청소 예약부터 바로 하려고요.
카리 도넛을 두 개 사가지고 하나만 먹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살짝 추출해가지고 오늘 되겠지? 완전 추출했어. 역시 식으니까 처음 딱 그 맛은 안 나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하다. 아, 우유 맛이 왜 이래? 우유가 밍숭맹숭해. 우유에 물을 좀 탄 것 같아요. 대만에서의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이고요. 어제 까르푸나 야시장에 갔어야 했는데 잠드는 바람에 못 가가지고 돈도 지금 3천 대만 달러 남았거든요. 하루 경비를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넉넉했다. 3박 4일에 한 30만 원 환전해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아끼고 뭐 기념품 안 사고 가성비를 넣으면은 20만 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만은 물가가 싸다. 오늘은 맨투맨에다가 청바지. 도라키오 거리인데 9시부터 문 연대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수거기 있더라고요. 어제 들린 수거 감홍시럽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려고요. 라떼 아이스 그람드 사이즈. Sorry, I'm not bad. Oh, not bad. Okay. 895. Thank you. 가지고 다시 키 받고 올라가는 중. 아, 괜히 들고 온 거 고데기. 저 같은 경우는 전압이 안 맞아서 못 썼기 때문에 프리볼트 고데기 챙겨 오시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챙겨왔는데 잘 안 써지더라. 햇빛이 세가지고 선글라스 챙겨 오시면 날씨 좋을 때는 요긴하게 써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귀찮아서 안 썼고요. 그리고 마스크 기관지 예민하신 분들은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현지인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코를 한번 파봤는데 코딱지가 새카맣더라고요. 어그 신고 온 거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만 12월 초는 그냥 가을이다, 가을. 어그는 오버였다. 맨투맨의 긴바지, 얇은 니트의 긴바지 이렇게 입고 오시면 편할 것 같고,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하시면은 반팔의 긴바지, 뭐 긴팔의 반바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아우터,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같은 그 정도 챙겨 오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벗고 입으면서 여행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이 처음이어가지고 겨울에 가까운 가을 옷을 챙겨와가지고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여름 대만 즐기러 올 거예요. 가방도 두 개나 챙겨왔는데 대만은 배낭 하나 메고 다녀야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다이소 경량우산 최고. 경량우산 꼭 사셔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4일 중에 이틀이 비가 왔거든요. 용해나에 썼습니다. 이거 제 유심인데 이거 이렇게 땡큐 나가라네요. 이거 제 유심인데 약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비행기에서 갈아 끼워보겠습니다. 여름 대만 취소. 땡큐. 땡큐. 역시